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면. 자, 오늘 이제 강원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NF홀딩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 그 다음에 APS홀딩스. 그 다음에 SG글로벌. 그 다음에 HFR.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FNF홀딩스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홀딩스는 지금 19%까지 자, 올라갔습니다. 자, 요 이제 매수 11월 17일 날이니까 완전 뭐 그죠? 여기죠, 여기. 요 빨간색 친 자리. 자, 요 빨간색 친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차는 체결이 됐고, 이제 2차는 이제 29,500원까지 제가 높여놨네요. 그죠? 29,500원이면 이제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29,000원 라인인데, 실적,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적이 좋아서 이제 급등시켜놓고, 자, 이제 어제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그죠? 하락 추세선을 계속 두드려 맞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를 시작했죠. 여기서 돌파를 시작하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그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뺐다가 1차 눌림목, 자,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는 뭐 전형적인 세력들이 뭐 잘하는 패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2차까지 가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원에너지인데, 강원에너지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놨더니 지금 2차 목표가는 체결이 안 됐어요. 한 30% 갔어요. 30%가 간것 같고, 12,250원이니까 30% 갔고, 지금 이게 한 목표가를 한50 잡았습니다. 2차 목표가를. 지금 리튬 종목들 보면, 자, 리튬 종목들 보면은 이 금양입니다. 이건 잘안 빠지고 있죠. 예, 미래나노텍. 살짝 빠졌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각각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예, 하이드로. 하이드로는 이제 좀 약간 고점 분위기 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강원에너지는, 자, 아직까지 오늘 이제 음봉 시가를 깨고 밀리면 모르겠지만, 일단 붕떠 있는 상태에서 역망치가 났기 때문에, 예, 한번 또 오늘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겠고, 그 다음에 SG 글로벌 잠깐 보면, SG 글로벌은 16.7%가 올라갔죠. 16.7% 19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196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종 고점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960원을 이제 넘기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APS 홀딩스입니다. 그죠? 자, APS 홀딩스도 좀빙 둘러 나가가지고, 자, 13.7%까지 갔네. 그죠? 13.7%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약간 좀 돌파, 이제 앞종 고점에서 좀 밀려서 좀 흘러내리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규 종목 그러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자, 여기. 자, 67,600원.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입니다. 안랩인데. 제가 이제 이 정치 테마주를 이 포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보면, 이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아산업, 남아토건인가? 남아토건이죠. 이 남아토건이 지금, 그냥 오늘 25% 그냥 바로 날라버렸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는 이낙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생쇼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겠고, 정치 얘기니까 이게 방송에서는 제가 이런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남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야권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이 SG 글로벌도 이제 야권 종목이고, 이 남아토건도 야권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그냥 바로 팍 날랐습니다. 상은 못 치고,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소환 일자가 연내로 지금 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야당 대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잡으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움직일 때딱 감각으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래서 이 남아토건도 지금 사기는 늦었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안랩인데요. 안랩은 지금 이제 여당 여론조사 대표, 이 여당 대표가 전당대회가 한 3월 달에 열려요. 근데 4월 달 열린지 5월 달 열린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표 열려서 대표 당선되면 주가가 오르는가? 그거를 작년에 이준석, 지금에 이제 나왔죠. 이준석 대표 관련 종목들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거의 한200% 갔습니다. 그것도 한달 만에 갔어요. 대표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 테마주는 있잖아요. 반드시 밑에서 잡아야 되고 100% 200% 오른 차원에서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 한달 전, 두달 전부터 탁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표로 당선되면 당선되기 일주일 전에 고점을 찍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당 관련,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를 한번 불이 붙으면 뭐 어떤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거 못 따라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반드시 밑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 여론조사는 유승민, 그죠? 유승민 전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1위예요. 1위고, 당원 투표로는 나경원 지금 뭡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위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 여론조사도 3등이고 당원 투표도 3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김기현,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올 사람 없고, 요세 명이 이제 이준석은 뭐 아웃텍스니까 이제 요세명 중에 한 명이 될것 같아요. 요세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요세명 관련된 분들의 종목을 계속 매일매일 눈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 움직이면은 탁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제 남한산업처럼 오늘 안랩도 안 움직여,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건데, 오늘 드디어 안랩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움직여, 3%. 그러니까 요 정치 테마주는 밑에서 살짝 움직이면 그냥 갖다가 들이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20% 올라가면은 20% 올라가도 이제 들이대도 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뭐 지금 오늘 편입을 한다면 내년까지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 3월 전당대회 붙이면 한 2월 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관련 종목들 예를 들어 뭐 지금 다 떨어졌지만 삼보산업 이런 거 종목 보면 순식간에 이제 올라간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조해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안랩은 여타 다른 정치 테마주처럼 약간 잡주틱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종목이 아니고, 3분기 실적도 뭐 영업이익이 73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 증가되고, 매출액도 54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탄한 영업 이익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이 종목이 보안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보안 테마는 약간 좀 국내 시장에서는 날쌘 테마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를 않습니다, 보안 테마.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한번 보시고, 실적도 또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 테마주와 다르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정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고, 저는 이제 증시 자체로만 보면,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 관련한 뭐, 부트의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이 많이 가면서, 이번 정권의 이제 소위 정책 테마라고 할 것은 네옴시티로 결국은 귀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과거에도 2018년도에 그 경협주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끝물은 아니고 잠깐 그 지난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그 때가 좀 이르다고 봤는데 그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던 남아산업이나 이 남선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뭐 야당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보면 이 정치 테마가 이제 이런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네옴시티의 어떤 틈을 잠시 쉴 틈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테마주의 흐름상으로는 어떤 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테마주의 큰 흐름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어제 그 오후장에 남한산업 땡기고 오늘 또 땡기는 거 보고 네. 그냥 붙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별 뉴스는 없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야권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갔거든요. 이낙연 종목이 김동연 종목 갔는데 야권 종목은 안 갔기 때문에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말고는 없거든요. 그 뉴스는. 그래서 지금 안철수 관련 종목도 여권 관련 종목으로 지금 거의 안 가고 있는 거의 안 갑니다. 그냥 오늘 안내비 한 3% 정도 오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원칙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일단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이 조만간 다가와줘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테마와 어떤 관계없이 정치 테마주는 독자적인 돈을 가지고 배팅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남한산업이나 이낙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조만간 여권 종목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차트도 보면 엄청나게 낮잖아요. 이거 보세요. 엄청 낮고 뭐 저점을 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 좋은 보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기적으로 홀딩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자 드려볼게요. 1차 목표가 7만 4천 원, 2차는 8만 7천 5백 원, 손절은 얼마입니까? 5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